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입니다. 이동복 선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을 발표를 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복 선생에 대해서는 뭐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북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시고, 또 본인은 정치도 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이 애국운동에 앞장서고, 80을 넘기셨는데도 광화문에 꼭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입니다. 우선 제가 누구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1970년대와 1990년대의 남북대화를 실무적으로 주무했고, 고 김종필 씨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 소속 15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동복입니다. 지금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의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되시기 이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지만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사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엄중한 상황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간 내용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지지 표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요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는, 그만두라는 이 요구가 많이 나오고, 또 언론이 이런 김세연 의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적지 않는 시비꾼들이 황교안 대표가 이미 가장 유력한 자유한국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임의로 가중하고, 그 같은 가중에 입각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일 뿐이지 결코 2020년 내 실시될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의 역할은 오직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이끌 기수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황교안 대표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과연 자유한국당 후보로 부상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고사하고,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대표로 근재할 것이냐의 여부는 아직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황교안 대표를 헐뜯는 시비꾼들 가운데는 문재인 정권의 사주하에 은필칭 박근혜 대통령님을 팔면서 자유한국당과 우리 애국당을 포함한 태극기 시위 세력을 상호 이간하여 분열시킴으로써 내년 총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당 세력의 힘이 결속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 세력이 섞여서 준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저희들은 비록 어리석기는 하지만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같은 상황을 극복,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감히 형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감히 박 대통령님께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신의 한 수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탁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얽힌 매듭을 풀어서 남국타개의 전기를 마련하는 이적의 주인공이셨음을 많은 애국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도 박 대통령님께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비정 그리고 실정에 분노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힘으로 온 세계에 한때 우뚝 웅자를 드러내는 데 성공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걱정하는 모든 애국 역량들이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황교안 대표가 기수가 되어서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대동단합을 이룩하여 내년의 총선거에 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박 대통령님을 탄핵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아직도 포용하고 있는 정당이면서 당원번호 1번인 현직 대통령을 출당 조치한 정당인 전직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을 출당 조치한 정당인 자유한국당이나 수감 중인 박 대통령님을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자 했던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 아무런 다른 대안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 대통령님께서 종북 주사파 정권의 퇴진이라는 국민적 염원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을 포함하는 애국 세력이 21대 국회를 주도하는 위치를 확보하는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에게는 2011년의 불법적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되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헌정을 정상화하고 그 일환으로 대통령님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유린된 인권을 시정하는 역사적 과업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저희들은 모든 관심 있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및 우리 공화당 등 애국 정당들이 합심하여 그 같은 역사적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감히 다짐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 글로도 이루 다 표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충정을 대통령님께 이해해 달라고 간청하는 물에도 저질러야 하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옥고와 병마에 맞서서 고초를 감내하는 대통령님의 고통을 들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고민거리를 안겨드렸습니다. 청컨대 건강을 잘 관리하시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건강한 자유의 몸으로 박 대통령님을 따르는 많은 애국시민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더불어 동락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무리한 붓을 여기서 멈출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11월 19일 이동복 근서 요약하면은 대동단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해달라,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뜻이고,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대통령 후보라고 가정하고 흔들어대는 것은 무모하다.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 만약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은 사회주의적 개헌을 통해서 연방제로 갈 것이다 하는 우려를 담은 내용입니다. 공개 서한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보도를 통해서 또는 간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었습니다. 이동복 선생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화이부동입니다. 화이부동,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화이부동.
다르지만 같지 않지만 화합한다 이런 뜻이죠. 뭐 이걸 좀 우리 식으로 더 쉽게 풀이하면 대동단결이 되겠습니다. 대동단결. 대동단결은 큰데 동의하면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동복 선생의 이 편지 내용에 뭐 이견을 가진 분도 있고 찬동하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 다 동의하실 것은 이분이 아무런 사심 없이 또 오랜 정치 생활 그리고 정부 요직의 경험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